여기는 태산사가 있는 정문 앞 현가루입니다. 현가루. 이 태산사는 최치원 선생과 이 면항정가를 지은 정극인 선생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 최익현 선생이 의병을 일으킨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서원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성리가 이곳이 호남 3대 명당 중에 하나인데 영암의 구림리 나주의 노안에 있고 또 여기가 같습니다. 여기가 무성서원입니다. 무성서원. 저 앞에 보이는 사당이 태산사인데 바로 최치원 선생과 정극인 선생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 은행나무라든가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여기가 태산사. 옛날에 여기가 태인 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데가 바로 여기 태인 현감을 하고 그다음에 함양태수로 갑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분은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 태인에다가는 피항정을 짓고 함양에는 학사루라는 누각을 지었는데 아주 여가 고색창연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치원 선생하고 그다음에 정극인 선생이 여기를 모시고 있는데 바로 여기가 최익현 선생이 최치원 선생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의병을 일으키다가 붙잡혀서 대마도에 가서 대마도 수선사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병을 일으킨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서원이니까 무성 서원이니까 여기서 많은 공부를 가르쳤죠. 옆에서 또이 무성 서원을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과루라는 것은 그줄 현자를 썼는데 저곳에서 아마 노래도 많이 부르고 한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거 모가가 많이 열려 있는데. 지금 여가 최익현 선생의 비석이 있는데 지금 새로 다시 좋게 수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강수재로 무성소원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비석이 지금 보이는데 다시 재수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아마 깨끗하니 보일 것 같네요. 한국의 서원. 전라남도에서는 피람서원, 여기 외에도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피람서원, 도동서원, 경산서원, 무성서원, 그 다음에 도남서원이 우리나라 서원으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것이고, 저렇게 현가루, 현, 주련자, 노래가자. 아, 그래서 옛날에 여기에서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아마 상춘곡도 여기서 많이 불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